US Election 2020입니다. 앞서 Closing Bell Now에서 현재 대선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바로 미국 대선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교수로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마치 잘 짜인 각본이 어디 있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바라본 대선 상황 어떻습니까? 예, 대선 결과가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나왔는데요. 한때 성급하게 트럼프 승리를 확정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투표 다음날 새벽이 지나면서부터 반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역으로 분류되던 아리조나 주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다음에 북부의 그 블루월이 시작된다고 알려진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주에서부터 결과가 뒤집히면서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바니아나 조지아 주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아마 여러 가지 전망에서 보면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인단 표차에서도 생각보다 큰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현재 아마 다소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법안들, 예를 들어서 증세하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상원과 충돌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 상원이 협상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하고 바이든 후보가 과거에 그 협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상원 의원으로서 오랜 동안 같이 진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협상이 좀 부드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공화당 상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틸러스 의원 같은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강하게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갈등이 지속될 때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시간과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소송을 기각을 한 상태라고 전해졌고요.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개표 상황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불확실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현지에 있는 선거 전문 변호사들이 평가하기로는 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폭스뉴스 같은데 진행자들이 다소 노골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더라도 출연한 변호사들도 대부분 별로 그 케이스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불복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하는 측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민주당 측에서도 변호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지금 선거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할 정도의 돈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선거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버리면은 사실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이나 하원에서 꽤 선전을 한 편인데 그런 선전된 결과까지도 모두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화당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이 오래되는 것보다는 어쩌면 찻잔 속에 태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간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향후 시장 대응 전략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화를 이제 주도하는 이슈는 대선보다는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 선거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보고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고되기로는 역대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얼마나 잘 억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부양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합의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부양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호재이면 분명할 것인데 이를 들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넘칠 유동성과 더불어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박문 교수, 성한경 교수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